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도 용어 6개 하고 그다음 이제 중개 대상물 토지나 그리고 이제 건물이나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그런 것들은 자 꼭 정리를 자 한 문제 그리고 또 역시 중개사물도 한 문제, 영어 매년 한 문제, 그리고 중개대상물도 한 문제. 우리 A형 문제 저 끝에 가면 이제 490페이지 있을 건데, 자, 1번이 바로 영어, 2번이 중개대상물, 또 3번이 등록이었습니다. 자, 우리 바로 이제 등록 배울 건데, 등록도 두 개씩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격사유. 자, 요 순서도 안 짓고, 순서도 이제 틀리지 않고, 이렇게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제 공인중개사, 자, 시험도 이제 요즘에는 하나 정도 나올 건데, 요즘에는 조금씩 안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 정도는 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등록도 한 문제, 그리고 결격사유가 한 문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늘도 세 개 정도는 다음 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다음 주가 한 7개. 이제 다음 주 빠지시면 큰일 납니다. 다음 주 빠지면 이제 내년도에 올 확률이 80%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또 동영상 찍어 놨으니까 그거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막 이전도, 휴업도, 폐업도 뭐 한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매년 그랬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험은, 자, 시험은 이제 내용들은 간단하게 여기 형식적으로 하나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 이제 뭐 제척기피, 회피, 자,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 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28페이지에서 뭐 시험도 누가 실시하느냐, 그것도 최근에 막 국장이라고 해놨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페이지에서 이제 개설 아래쪽에, 자, 먼저 2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자, 이런 것도 정말 시험 문제 최근에 누가 시험을 시행할까요? 자,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자, 먼저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딱 이렇게 줄 서 있죠. 그게 보여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우리 바로 여기 옆에 있네요. 국토교통부. 뭐 걸어서 한 10분이면 갈 것 같습니다. 아주 정문 앞에 크게 있는 거 보이대요. 제가 서울 올라가면서 보니까 거의 크게 돼 있습니다. 정말 아주 너무 그냥 크게 돼 있어갖고 정말 버스 타고 다녀들 정도로 아주 넓게 지어놨습니다. 예, 과천청사가 싸들고 내려와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과천이 상당히 좀 막 투기 관료지고 막 이런 거 묶인 게 거기 많은 시설이 들어가니까 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막 다 묶여 있습니다.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 관료지고 해가지고 아주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심 많으니까 뭐 서울이 됐건 지방이 됐건 세종시가 어떻게 발전하냐고 자꾸 강의 나간다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몰라요 그럽니다.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합격하세요 그럽니다. 세종시는 정말 관심 많습니다. 아직은 정착이 안 됐으니까요. 나중에는 크게 또 많이 또 집값도 더 오르고 상당히 좀 괜찮을 겁니다. 또 규제가 풀리면은 상당히 우리 지역에 많이 투자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정말 여기도 출제가 됐었다고요.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국장, 여기다가 시도지사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가루가 더 편합니다. 시도지사입니다. 그럼 딱 두 번째 있는 사람이네요. 국장 아랫사람.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보다는 저 높은 사람. 우리가 이제 선거할 때도 뭐 도지사, 우리 이제 특별시장이겠지만, 여기 이제 자치시장이겠지만은 도지사, 시장,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따로. 그럼 저기 서울 같으면 서울 특별시장, 구청장,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따로 선거를 했습니다. 급수가 달라.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나왔죠.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그럼 시험 문제가 여기다 국장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누구라고요?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서울만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장 인구가 얼마라고요? 100만 넘어가야 인천부터 시작해서 6군데 인내역입니다. 저기 광역시 이런 데는 앞에가 도가 없습니다. 그냥 서울시 출발. 그리고 이제 광역시도 인천광역시 이런 식으로 출발합니다. 막 인천도 계양구 이런 쪽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또 그쪽으로 또 돈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나중에 실무하실 때는 꼭 방송만 잘 보셔야 됩니다. 그쪽에다가 땅 사고 싶네요 라고 세종시에서 오니까 그렇습니다. 저 몰라요 그러면 옆에다가 다 옆으로 다 손님 보내줍니다.
그다음 이제 그 옆에 이제 누구요? 도지사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 누구? 특별 자치 도지사. 꼭 여기에 특별 자치시도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저것들이 꼭 매년 빼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좀 제대로 고쳐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뭐 특특하면서 그런 것들 많이 볼 겁니다. 우리 세종시도 여기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루가 더 편한 내용,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저렇게 다 안 쓰고 그냥 시도지사 이렇게 나옵니다. 야, 누구라고 시험은 시도지사. 그럼 이제 국장 X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X 이렇게 메모를 좀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장 갔더니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험을 시행한다. 아니다. 아닙니다. 너는 뭐 등록이나 잘 받아줘라. 이런 소리 합니다. 급수가 낮은 사람 말고 그리고 국장 나란 일이 바쁘니까 누구라고요? 시도지사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원칙이 시도지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국장이 나오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공인중사 시험은 국장이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오게입니다. 시도지사가 잘못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갈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꼭 그렇죠. 아래 것들이 잘못하면 윗사람이 나서서 내가 할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애들이 잘못하면 나중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수습하잖아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이제 여기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뭐 헷갈리시면 1번에다가 원칙 2번은 예외 이제 국장입니다. 국장은 아무 때나 나서지 말아라 합니다. 나란 일 바쁘잖아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도지사 밑줄 좀 잘 그어놓으시고요. 저 끝에 이제 가로 있는 시도지사가 더 편하고 뭐 첫 번째 그냥 특별시장 거기다 밑줄 그어놨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국장만 잘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원칙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안 된다기입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자, 교재 몇 페이지는 몰라도 위에 있었는지 아래에 있었는지 여기 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만 되면은 뼈대만 보고 눈도장만 찍고 다녀야 됩니다. 자세히 읽어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번 이제 읽어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앞에 뒤에 약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통으로는 안 나옵니다. 누가 시행하게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장관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주책맞게 나설까요? 아니오게입니다. 잘 하는데 왜? 장관이 끼냐고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잘못하니까 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옆에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의 수준에 뭐를요? 균형 유지. 이제 우리 15위 때가 그랬었습니다. 15위가 1%밖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아주 시험 문제가 아주 미쳤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258명밖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한 20% 가깝게 합격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면은 과천 청사 쳐들어가서 그때 이제 과천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번 같으면 세종시 쳐들어갈 겁니다. 과천 청사 쳐들어가서 유리창 다 깨놓고요. 시험을 다시 치렀습니다. 정말 그거 막 방송에도 며칠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에서 막 관광차 부르다가 세종시 아 여기 이제 우리 과천 청사에 다 모였습니다. 진짜로 아주 집단적으로 아주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5월에 다시 치렀고요. 10월에 또다시 시험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시험이 무슨 있었습니다. 유리 없이. 막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저것도 아주 별짓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 문제 냈었다가 출제고나 뺏기고요. 토지공사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사고 쳐갖고 이제는 다시 사고 안 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시험 문제 잘 내니까요. 공법도 어렵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입니다. 작년들이 좀 많이 어려웠는데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겁니다. 올해는 조금 봐줄 거고 작년들이 좀 많이 그냥 2차만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치겠다고 합니다. 아주 죽어버릴 수도 없고 막. 네. 이제 억울해서 근데 그분들 잘 하시는 게 그분들은 올해 잘 정리하시면요. 1차, 2차 동시에 합격하십니다. 진짜로. 일단 어느 정도 많이 해놔가지고 이제 다시 보면 새롭지 않으니까요. 다시 보면 다 기억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꼭 동차로 바로 다음번에는 동차로 아주 일을 가니까 동차로 이제 합격합니다. 자 그런 분들이 정말 실력이 아주 대단해지니까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뭐 공부를 뭐 제가 뭐 요거 이제 합격하고 나면 공부를 열심히 할래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네, 절대 안 합니다. 공부 너무 질려갖고요. 요 책만 보면은 정말 아주 막 불태우고 싶고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럽니다. 책 막 다 없애버리고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실무하실 때 그거 다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요거 보여주면서 설명 내주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찾아봐야 됩니다. 몇 쪽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교재 보시면 딱 중간 정도 보면 뭐 민법에 뭐 매도인의 담보책임 그러면 약간 뒤쪽에 하면서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민법전도 떠들어보고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정말 이제 항상 우리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무슨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를 벌써 의심합니다. 저것이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뭐 변호사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저런데 라고 해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뭘 보여주면서 뭐 교재 같은 것도 보여줘도 이제 책에 있는 거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책에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밑줄 그는 거 있으니까 설명하기도 아주 편할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책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매년 이제 책이 바뀌니까 학원에 책만 사러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제 다 사러 오는 게 아니라 공법하고 세법하고 이런 것도 반드시 사옵니다. 뭐 제가 먹이라 해서 이제 뭐 사라는 소리 아닌데 정말 공법, 세법은 매년 바뀌잖아요. 그리고 교재 순서가 비슷하니까요. 거기도 이제 여기 보면 거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바뀐 내용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정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다 떠 있으니까요. 바뀐 거 꼭 우리가 바뀐 거 꼭 보셔야 됩니다. 잠이 안 오시면 그거 틀어놓고 주무시면 잠이 잘 옵니다. 막 자, 불면증도 막 해결됩니다. 우리 공부하시면은 정말 동영상 막 틀어놓고요. 주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이 정말 잘 옵니다. 저도 이제 잠을 못 자갖고 이제 그거 틀어놓으면 잠, 5분 안에 정말 옵니다. 5분 안에 진짜 그렇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막 잡니다. 다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근데 이제 낮에는 정말 그때 이제 주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때는 정신 번쩍 나서서 이제 드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국토교통부장한테 이유가 있었죠.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왜 균형을 못 맞추냐고 15, 20% 왜 못 맞추냐고. 근데 그때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그냥 시험 출제 기관 바꿔버렸습니다. 옆에 보실까요?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그리고 뭐하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국장이 무조건 나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국장은 안 할 거예요. 나란 일을 바빠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 이제 하나 또 이제 바로가 아니라 비전문가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네요. 뭐 이건 자세히 안 내니까 잠깐 보호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그러니까 의결 없이가 아니라 의결을 거쳐서 자 이런 건 안 내봤지만요 국장은 의결 없이도 바로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그럼 X라는 겁니다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심의원에 바로 좀 이따 볼 건데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출제를 하거나 시험을 시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결은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국장은 매년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국장도 사고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반대로 이제 정책심의원회가 시험 문제 내지 마세요 국장 보고 그럼 국장도 알았어라고 국장도 꼬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의결을 거쳐야 바로 여기 제도인 겁니다. 거쳐야 시험을 시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누구라고요? 원칙은 시도지사. 근데 이것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 시도지사도 의결을 거쳐야 그러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는 알아서 하기. 시험은 그냥 매년 있습니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시도지사가 의결을 거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도 복잡하게 내려면 상당히 복잡하게 내요. 꼭 이렇게 1번하고 2번 이렇게 법전도 비슷하게 쓰면 이걸 또 바꾸치게 합니다. 저기 국장 보고는 의결 없이. 시도지사 보고는 의결을 거쳐야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도 안 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29페이지 보실까요? 자, 2번에, 자, 내용은 자세히 보실 거 없는데, 응시 자격에서 나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이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할 건데, 중학교 2학년이, 지금 채용사 합격자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1차만 아니라 2차까지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연소 기록을 좀 세워놨습니다. 중학교 2학년. 자, 보통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애들도 이제 나중에,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지역에도 아마 나중에 있을 겁니다. 이제 저녁에 이제 와가지고, 학교 가니까. 와서 이제 아예 1차만 준비하고요. 우리 경기도 이천에서도 이제 저녁에 뭐 교복 입고 왔습니다. 꼭 와갖고 저기서 끝에 가서 꼭 아예 그냥 자더니, 그래도 1차는 합격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엄마가 너는 대학 가지 말고 내가 차려줄 테니까 바로 사무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맨날 오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자꾸 막 분필 접어던지고 싶은데 애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그리고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또 왔습니다. 2차까지 합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럼 이제 나이 거의 20 딱 돼가지고 등록신청도 가능합니다. 저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등록신청까지 해서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 이제 애들이 이제 부동산학과 편하게 가고 안 센데 근데 가서 이제 나오면 상당히 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젊은 애들도 이렇게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고는 아예 그냥 담을 쌓는 애들 같으면 시험을 보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차 사줄게 그러면 환장합니다.
그건 분명 정말 합격합니다. 그것만큼 아주 이를 물고 합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개사 한번 세놓고 이제 잘 하면은 또 이제 우리 여자분들도 이제 또 나중에 젊은 아들도 또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고사하면서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보시게 되면 40, 50대 자리니까. 근데 조금 젊으면은 뭔가 그래도 괜찮아 보이니까. 그리고 또 뭐 카페나 블로그 이런 것들을 활용 잘하면 지금 거의 뭐 직방다방이 아주 난리 치는 게 요 인터넷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자계약서가 들어옵니다. 전자계약서. 자, 그러면 인터넷 모르시면 상당히죠. 정말 나중에 계약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 종이계약서가 없어집니다. 종이계약서 없어지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지금 계속 심하게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아예 확인설명서가 될 건 그리고 거리계약서가 될 건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예, 거기서 이제 뭐 실무교육 강의하니까 가보니까 완전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종이계약서가 아예 없어집니다. 종이계약서 없어지고 그 태블릿 같은 거 아니면 휴대폰도 괜찮습니다. 거기다 이제 사인 받아서 국토교통부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리계약서 5년 보존기간 확인서면서 3년 이런 것도 없어질 시기가 옵니다. 종기계약서 없어지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많이 달라지니까요. 정리를 좀 잘해놓으시고요. 우리 젊은 분들이나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뭐 조작할 것도 없을 정도니까 그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모르면 국토교통부나 시군구에서 자세히 또 안내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나중에 뭐 필요하면은 아예 시군구청의 공문들도 이제 가시면은 금방 설명 잘해줍니다. 그거 설명 잘 못해주고 그러면 막 청원 넣으면은 잘라버리니까 잘해줍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거 절대 없으니까 일단은 합격을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그 아주 예전에 그런 분들은 이제 컴퓨터 자체를 거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좀 도태가 될 것 같습니다. 막 85년부터 1회 때부터 영업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십니다.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전자기약서 그러면 아주 기겁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선배님보다도 약간은 앞서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이제 응시 자격에서 이제 나이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19세나 20세나 지금 이제 19세가 미성년자입니다. 19세 이상이면 성년이 됩니다. 자, 나이도 20세가 아니라 그 나이도 예, 아예 한 살 줄었습니다. 지금은 19세. 뭐 19세 얘기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대신에 2번 중요합니다. 자격 취소가 되면은 몇 년 동안은 시험을 볼 수가 없냐고. 자, 나이 상관없는데, 학력도 상관없는데, 국적도, 성별도 다 상관없는데, 대신에 2번, 3번에 두 사람은 안 돼. 라고 응시 자격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지 말어. 가봐야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접수도 안 해줍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되면은 나중에 네 개가 이제 자격 취소사회라고 배우실 겁니다. 그건 뒤에는 또 나오니까요. 지금은 간단히 보시고요. 자격이 취소가 되면은, 그러니까 자격증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격증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뭐 양도되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이라고요? 근데 요 3년을 바꿉니다. 몇 년 동안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요걸 5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1년만 아니요. 몇 년요? 3년. 그러니까 우리 법령에서는 숫자를 정말 죄다 바꿔서 정말 안 바꿔본 숫자가 없을 정도로 항상 시험 문제를 저 숫자를 바꿔서 시험 문제를 냈었다는 겁니다. 3년인지 5년인지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고소리입니다. 맨날 저기 공단에다가 물어볼 건가요? 언제 시험 볼 수 있냐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법전에 있는데 왜 안 보고 공무원한테 바빠 죽었는데 물어보세요. 거기 뭐 전화해도 전화 안 받습니다. 아, 이제 내버려둡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이제 여기 이제 5년이죠. 컨닝 하다가 걸리신 분은 몇 년? 3년이 아니라 5년. 컨닝 좀 잘하지? 왜 걸려갖고? 그죠? 정말 왜 걸려갖고 여기는 문제가 됐는지 게입니다. 그러니까 컨닝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막 별 방법을 다 써보시려고 하시는데 아예 안 됩니다. 그냥입니다. 뭐 쪽지에다가 뭐 써가지고 가고 안 됩니다. 걸리면 이제 절단합니다. 조심합니다. 네, 찾지도 못하실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암기가 되고 오게입니다. 자, 3번을 보실까요? 자, 바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서 여기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여기 이제 컨닝하다가 걸렸을 때입니다. 아, 우리 법전에 나 컨닝 그러면 이상하니까 부정행위라고 씁니다. 부정행위를 하면은 그 시험을 뭐 한다고요? 무효. 무효. 그러면 평균 60점 넘었다 그래도 무효.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1차에서 그러면 1차 무효. 자, 2차는 볼 것도 없겠네요. 아예 그냥 1차가 합격 안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입니다. 1차는 합격했는데 2차에서 그랬다 그래도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무효. 아예 시험을 무효로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조치됩니다.
이제 뭐 민법에서 무효 취소 배울 거입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술가 무효계입니다. 그러면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이요. 요술이랍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줄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 그랬습니다. 근데 달라졌습니다. 아직 한 번도 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언제라고요? 저 무효처분. 무효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얼마나 없습니까? 5년. 여기 지금 5년은 꼭 동그라미 잘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3년. 이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정말 바꿔서 낸다는 겁니다. 여기는 얼마? 5년. 자, 부정 저질렀으면 커야죠. 커야죠. 여기다 3년 그러면 형평이 안 맞잖아, 그입니다. 자격증 빼앗긴 사람은 3년인데, 컨닝하다 걸린 사람은 몇 년이라고요? 5년. 요거 딱 둘입니다. 시험장 못 가는 사람 누구? 두 명. 나이는 아예 안 가리는데, 미성년자, 외국인 다 가능합니다. 학력이 뭐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다, 가능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컨닝하다 걸신 분, 자격증 빼앗긴 사람은 3년이나 5년, 그러니까 둘 다 3년, 둘 다 5년 그러지도 말라는 겁니다. 다른 애 꼭 기하셔야 됩니다. 거기 3년, 5년만큼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시고요. 내가 이제 동그라미 해놓은 거 아니면 이런 거에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길목이 보이고. 자, 지금 여기만, 지금 두 군데만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온 방에다 다 밑줄을 그어놓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기 짜증나 버립니다. 나중에 내 책도 내가 보기 싫으면 공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나와. 그 숫자만 나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1차 시험 보실까? 시험 방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뭐합니까? 구분. 자, 구분한다고 합니다. 자, 구분한다는 소리가 1차 시험 평가 따로, 2차 시험 평가 따로. 시험도 그렇게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먼저 개론하고 민법을, 자, 80문제를 100분 동안 먼저 보세요. 2차는 점심 드시고 오후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요 정도 거의 안 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동시에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나눌 건데, 2차가 논문형이면 따로 아예 날짜를 잡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요. 같은 날 잡아서 이제 올해 10월 26일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는데 이제 두 번째 줄에 이제 중간입니다. 동시에 시행을 할 수 있고, 고스로 이제 한 날을 잡아서 동시. 원래 이제 2차가 주관식이면 날짜를 따로 잡아야 됩니다. 한 2개월, 3개월 후. 근데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시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이 뭐라고요? 원래 2차가 논문형입니다. 쓰는 문제. 근데 무슨 방법에 의한다고요? 1차 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1차는 선택형. 그러니까 2차까지도 선택형으로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차는 논문형입니다. 쓰는 문제인데 여기는 자,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외적으로 시험을 또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다 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너무 쉬워서 시험 문제를 거의 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보실까요? 요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차 시험 우리 생각하고 똑같은데 2차 시험이 선택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에 나온 것도 원칙은 아닙니다. 자, 응시문이 너무 많아서 2차를 논문형으로 못하지. 원래는 논문형 쓰는 문제라는 겁니다. 아예 쓰는 문제 2차부터는 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쟁이는 뭔가요? 7개 써보세요. 확인 설명이 뭐냐고 써보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답니다. 제목만 주고요. 백지를 줍니다. 그 정도로 아주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실 건데 그게 바로 원칙이라는 겁니다. 얼굴도 하얀 백지 돼 있을 거고 그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번 한번 보실까요? 자, 1차 시험은 뭐를 원칙으로 한다고요? 선택형. 그러니까 오지선다. 자, 고르는 문제를 선택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실까요? 우리 시험은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요. 기평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가미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현재 가치를 한번 구해보세요. 수익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개론 문제. 아니면 또 주택임대차 혹시 뭐 주관식 나오면은 최우선 변제금 서울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최단기간 얼마인가요? 뭐 증액은 얼마인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평을 가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안 하니까 그렇지 기평을 가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관리사는 쓰는 문제가 몇 개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법에 있으니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정말 이 바닥에 오르게 되시면 주관식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차 시험은 또 뭐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정말 이 바닥 정말 청산하고 떠나셔야 됩니다. 미련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바닥에 계속 계시면 정말 논문형도 만나고 기평도 만나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합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자, 조금 쉬어하시고요. 자, 주택관리사는 이제 올해까지가 절대평가고요. 내년부터는 상대평가가 돼요, 여기입니다. 우리 시험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제 잠시 보류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상대평가 갈지 모릅니다. 자, 뒤에 보시니까 이제 2차 시험은 뭐라고요?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 논문형입니다. 자, 2차 시험은 뭐라고요? 논문형. 자, 두 번째 앞쪽에 꼭 논문형에다 밑줄 정도는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다 선택형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2차는 원칙이 뭐라고요? 논문형 쓰는 문제가 주관식 쓰는 문제를 바로 논문형이라고 합니다. 백지 주고 제목만 주고 써봐라. 공법 같으면 용도적이 뭐냐 이런 식으로 써보라는 문제. 세법 양도소득세 한번 계산 과정 한번 써봐봐. 이런 식으로 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 지적법 28개 지목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간단하게 한번 써봐봐. 자, 워낙 중요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 4번 쪽을 한번 내려볼까요? 자,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만 실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거 정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5번. 예전에는 그래도 잠시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여기도 안 나올 정도로 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시험 합격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2차를 불합격했을 때 다음 뭐라고 있습니까? 다음 회. 그러니까 올해 이제 2차가 합격 점수는 안 됐고요. 1차만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내년. 그러니까 내년인데 다음 회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가 아니라 회. 회가 맞습니다. 회. 자, 그런 것도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다음 해. 이렇게 다음 해. 다음 해라고 해서 정말 이게 보이냐고 합니다. 다음 해. 다음 해 시험에 바로 여기를 응시할 수 있다. 다음 해. 그러니까 다음 해라고 했는데 요 해가 왜 틀렸냐고. 이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요 문제가 이제 다음 시험 중에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 했을 때 요런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요? 해가 아니라 회. 자, 분명히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고 요거는 틀렸고. 뭐 내가 보니까 뭐 똑같은데 뭔 소리 하냐고 자꾸 그러실 겁니다. 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음 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년제 시험이 있었습니다. 경년제. 그 만약에 이제 짝수해만 시험을 보겠다. 한 해를 걸러갔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다를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만약에 이제 2019년에 바로 이제 시험이 있었다. 그러면 경년제면 내년에는 시험이 없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시험이 없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경년 한 해를 걸러갔다는 겁니다. 매년 시험을 시행한 게 아니라 경년제로 해가지고 한 해 걸러서 그러면 2021년도에 다음번에 시험을 보고 다음에 시험이 없는데 이렇게 다음에 시험이 없는데 무슨 면제를 하냐고 그럼 또 보라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몇 년을 건너뛰어도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시행을 못할 수도 있다고 바로 예외로 나와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대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년을 건너뛰어도 바로 올해가 이제 30회인데 30회 다음에는 31회. 자, 이런 식으로 횟수는 문제가 없는데요. 뭐가요? 해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시면 알 건데 시험장에서 이게 보이겠냐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면 정말 생각이 안 날 겁니다. 다음 해 그러면 이렇게 시험이 없을 때가 있는데 무슨 다음에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시행을 못할 수 있다. 그래서 해를 건너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회만큼은 다음 회에 몇 년을 정말 건너뛰어도 다음 회에는 1차를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2020년 여기서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해 보려고 했는데 시험이 좀 준비가 안 돼서 응시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겁니다. 뭐 감은 모를 건데 응시를 안 하고 그 다음번 해에 응시 안 했으니까 건너뛰어서 요때 그럼 시험을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니잖아요. 다음 회는 무조건 시험을 보라는 겁니다. 가서 뭐 보건 안 봤네. 그러면 나중에 또 볼 수 있다고요? 안 돼. 이제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1차 다시 봐라. 이런 거니까 이렇게 본인이 연도를 이렇게 선택해갖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음 해라고 하자. 다음 회니까 다음 회에 시험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보라고 합니다. 저 시험 문제 안 봤는데 그때 안 봤으니까 이제 내년에 다시 볼게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거 다음 회만 한번 면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거 기원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안 낼 정도인데 바로 5번 딱 중간에 있는데요. 회.
회라고 해놓고 R에다가 해 X, 해 X라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그치? 답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저런 말장난이나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뭔 재미가 있는지 우리 못 떨어뜨려서 아주 안달입니다. 아주 저것들이 우리 떨어뜨리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붙어야 되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이제 시험의 시기도 꼭 주의하시고요. 자, 시험은 매년 한 번 이상. 그 한 번 이상에다가, 1회 이상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실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 1회 이상을 한번 빼버리고 그냥 매년 시행한다. 그래도 X. 매년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을 시행을 한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소리가 이제 2005년도에는 추가 시험이 바로 있어서 이렇게 한 번 이상이라고 했지 한 번만 시행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년에 두 번을 시행을 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딱 한 번만. 그 후에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하여튼 1회 이상 여기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이상이면 최소한 한 번이 있을 건데 그 한 번도 없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음 회 다음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여기 나왔습니다. 다만 볼까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무슨 천재지변 났거나 그럽니다. 막 수능도 지진 때문에 연기가 됐지만 자 그때는 시험을 시행을 하긴 했지만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위 연도에 시험을 시행을 못할 수도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입니다. 자 옆에 보시니까 이제 심의원 여기도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에 여기 있네요. 당해 연도. 당해 연도가 다음 해인데 다음 해에 시험을 뭐 한다고요?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딱 여기서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음 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회의에 시험이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라고 해야 맞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자, 1차 시험은 언제 해서 이제 보시면 9시 반부터 시험을 그리고 원래는 80문제인데 옛날에는 80분만 딱 줬습니다. 80분만. 근데 마킹도 해야 되니까 마킹도 해야 되니까 자, 지금은 개론도 10분 더 줄게. 그러니까 마킹할 수 있는 시간. 그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 80문제 80분 이랬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그랬었다는 겁니다. 지금 좀 많이 봐줍니다. 그때 또 문장도 아주 길었었고요. 요즘은 문장이 너무 길면 줄여서 문장 숫자도 좀 줄여서 냅니다. 그 정도로 공단이 심하게 좀 생각합니다. 저것들이 또 출제권을 빼앗길까 봐서 그렇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 먼저 1번부터 40번까지 먼저 나오고 또 어떤 분은요. 10번까지 쭉 보더니 왜 민법 문제가 안 나오냐고 자꾸 보시면 안 됩니다. 뒤에 41번부터 나옵니다. 막 자기 시험 문제 막 잘못됐다고 감독관 불러다가 문제 바꿔달라고 합니다. 1번부터 40번까지가 개론이 나오고요. 제발 정확히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뭐 어떻게 이제 시험 보러 왔을까 막 그럴 겁니다. 우리도 학교 갈 건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에 보니까 이제 41번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 안 바꿉니다. 민법이 먼저 나온 적은 아예 없고 그렇게 안 하고 41번부터 80번까지 뭐라고요? 민법 이런 식으로 쭉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100분 동안 계속 시험 문제 풉니다. 그러니까 뭐 50분은 개론하고 50분은 민법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한꺼번에 100분 주고 80문제를 100분 동안 풀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험 문제 줄 거니까요. 오전 9시 반부터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나중에 다 얘기 드리겠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막 1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킹 하실 때도 여기도 이제 1번, 2번 이렇게 쭉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실 건데, 요 사인펜도 요걸 계속 막 이러고 치르고 계시면 이거 세월 레벨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보면은 우리 애들도 알 겁니다. 그 앞이 좀 이렇게 뭉뚱한 거. 그러니까 무뚱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콕콕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은 좀 어느 정도 퍼지니까 요거 마킹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사다가 이제 요거, 자, 2번이면 요거 한번 딱 누르면 된다는 겁니다. 요거 앞에 뭉뚱한 게 있으니까 그거 누르면. 그러니까 우리 모의고사 때도 한번 해보고 가셔야지. 또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자, 그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또 따끗따끗한 것은 잘 안 눌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수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킹하실 때도 요거를 다 이렇게 막 다 채우는 게 아니라 한 반만 넘어가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채우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또 잘못 채워갖고 막 옆으로 또 번지고 그러면 이러면 또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조급해 하실 거 없습니다. 조금만 일단 반만 넘어가면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이거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 안 되긴 하는데 하여튼 체킹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공단에 가게 되면 이거 수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써도 괜찮습니다.
화이트 써도, 화이트 써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답안지 요거 다시 바꾸시면 다시 이제 막 자기 막 이름도 다시 써야 되고 수험본을 다시 써야 되고 하다 보면 시간 다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 그냥 하시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문제가 없습니다. 요 기계 바보 같은 게 화이트 하면 그걸 아예 인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아, 기계는 정말 그래요. 괜찮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민감해져서 뱉어 내줘 그럼 공단에 가면은 그거 얼마든지 맞게 해줍니다. 공단이. 공당이 빡빡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해버리고 해버리고 이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반 정도만 그리고 요거 뭐 자세히 칠할 것도 없고 얼마든지 문제가 없으니까 반만 딱 넘어가면 기계도 정확하게 인식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 인식은 못하긴 하는데 자 웬만하면 이제 뭐 연필은 아예 그냥 인식 자체를 못합니다. 빨간색도 인식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정색이라도 이제 그 OMR 이렇게 이제 체크할 그 사인펜 아니면은 얘가 인식을 못하긴 합니다. 근데 뭐 다른 거 뭐 들어갈 건 없지만 일단 요것들은 바로 사인펜으로 쿡쿡 하시면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중에 이제 긴장하시고 그리고 80문제 막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오후에도 우리 공법하고 이제 우리 공시사법을 묶어서 80문제 그리고 공시사법은 이제 따로 봅니다. 옛날에는 요거 120문제를 150분 동안 150분 동안 이렇게 푼 적이 있었습니다. 150분 동안. 자, 그러면 150분 동안 문제 푸시면 이거 난리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점심을 아주 또 든든하게 막 드시고 이렇게 든든하게 드시고 시험장에 오셔갖고 막 그렇죠. 소풍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커피를 또 두 잔 드시고 두 잔 드시면 이제 150분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게 우리 요거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하고 그다음 공법을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공시세법만 이렇게 공시하고 세법을 이렇게 나눈 게 바로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이제 150분 동안 그러니까 150분 동안 이렇게 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 여자분이 그러셨대요. 여자분이 정말 이거 아주 망신스러운데 여자분이 소변이 보고 싶대요. 이제 이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자, 소변이 보고 싶으셔갖고 소변이 보고 싶었는데 근데 자, 시험에서 이제 거의 요건 뭐 한 100분도 안 지났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신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화장실을 우리 여자 같으면 여자분 저기 감독관 부르다가 화장실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어요. 감독관 그냥 가니까. 근데 요것들은 이제 지들 편하려고 요즘은 화장실을 안 가요. 화장실 안 가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밖에 그냥 시험 포기하고 밖에 나간다고 하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어차피 문제 뺏으면 될 건데 뭐 거기서 뭐 문제 누가 막 답을 알려주고 그러면 거기서 휴대폰도 다 뺏었는데 뭐 누가 아나요? 하여튼 별로 걱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요.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소변을 보셨대요. 교실에서 그것도 환자 하겠네요 진짜로. 진짜로. 근데 우리 여자분이 정말 그러셨대요. 저 교실에서 저 뒤에서 좀 더 어떻게 뭐 처리했는지 뭐 하다 뭐 대화를 갖다 놨는지 뭘 갖다 놨는지 정말 소변 거기서 보셨대요. 정말로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소변 보시고 다시 또 시험을 보셨대요. 얼굴을 못 들고 아주 난리가 났대요. 하필이면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교실에 언니 오빠 이렇게 막 다 들어갈 건데 이런 일 있으면 이거 어떡하라고 막 공동중개할 때도 맨날 그 생각은 날 건데 합격하시면 그분도 합격하게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정말 아주 이분이 그러니까 아주 망신을 다 시켜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걸 나눠서 80분 동안 2차도 80분 동안 먼저 오후에 이제 다시 보고 나서 그다음에 공시세법을 바로 자 40분 동안 요거 이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아마 3시 정도인가 고정 한 4시 정도 되면 거의 시험이 끝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나눈다는 겁니다. 자, 중간에 30분 정도 휴식 시간 주고 공시세법은 따로 시험 문제 이렇게 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나눈 게 바로 150분 동안 이렇게 시험 보다 보니까 자, 교실 뒤에서 소변 보는 일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인권 침해한다고 이걸 바꿨습니다. 진짜로. 최근에 바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남자분 같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요 하필이면 또 여자분이라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뭐 나가지도 못하고 다시 시험 보고 자 그럼 시험에 뭐 정신이 있을까요? 아주 그냥 망신스러워갖고 아주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경우도 정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시험 문제 푸실 때 2번하고 3번이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요 분명히 딱 60점이 나왔는데 시험 발표해 보니까요 한 문제가 또 차이가 나가지고
불합격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딱 60점 됐는 대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보게 되면은 요 60점에서 정말로 60점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더 맞춰서 합격하지 무슨 70점, 80점이요? 아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정말 아주 정말 고득점 하신 분은 물론 막 80점대도 넘어가지만 그리고 정말 심하시면 90점대 넘어가 이제 막 수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 수석 발표 안 합니다. 학원들이 그냥 지내 학원이 수석이 나왔다고 막 광고 막 대대적으로 내놓고 난리 치니까 수석 발표 안 합니다. 옛날에는 수석 발표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도까지 나오신 분 정말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한 문제에 남거나 아니면 한 문제가 한 문제 부족하다는 소리가 아예 이거 아예 그냥 거짓말이 아닙니다. 좀 한두 문제가 꼭 부족해서 근데 부족한 것도 나중에 맞춤 문제를 좀 헷갈려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 그냥 아예 그냥 또 운 좋게 또 맞춤 문제를 거의 없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문제가 남거나 부족할 건데 딱 60점인데 부족하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공단에 가시면요. 공단에 가시면 내 답안지요. 답안지 원본은 안 주고요. 복사를 해서 주긴 줍니다. 그럼 대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꼭 보게 되면 정말 여기서 컴퓨터는 절대 거짓말 안 한다. 진짜로. 절대 이런 거 기대하고 가봐야 절대로 정말 단 1%도 아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꼭 가보면은 2번하고 3번 요 중에서 잘못 체크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면은 글자가 또 비슷해요. 이렇게 2번, 3번. 그리고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1번이나 4번, 5번은요. 이렇게 이제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건 안 헷갈립니다. 근데 꼭 중간에 2번, 3번이 2번, 3번.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 그때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정말 아예 절대로 어떤 경우도 컴퓨터가 잘, 요거 몇 번씩 컴퓨터가 채점하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아주 지금 첨단 과학이니까 틀릴 경우가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점수 나오게 되면 무조건 한 문제 부족하다. 그러면 그게 내가 잘못해서 이제 틀린 거지 절대로 어떤 경우도 요거는 기계가 잘못 채점한 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중에 복수 정답이 정말 두 개가 딱 나와도 하나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기가 만약에 두 개 체크하면 요거 뱉어냅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정말 내가 정말 정확하게 복수 정답이다.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만 좀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두 개 체크해서 나중에 나오면 다시 이제 공단에서 다시 맞추게 해줄 겁니다. 그다음 요거 두 개 맞았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많이 또 여기서도 이제 많이 또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쿡쿡 찌르시면 이거 아주 단축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정말 아주 잘 해놓으시면 답 정리만 잘 해놓으면 한 5분 안에 40문제는 충분히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 풀어놓고 마킹을 할 건지 아니면 한 10문제씩 단위로 마킹을 할 건지 본인 좀 제일 좀 편한 쪽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한 과목 정도 다 해놓고 나중에 80문제 다 그럼 한 5분 만에 그럼 정말 난리가 나고 막 더 헷갈리고 찍다가 잘못 찍고 난리가 나고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한 10개 정도나 아니면 20개 정도 단위로 먼저 체킹해놓고 우리 애매한 것들은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거기서도 풀 수 있는 거 좀 확실한 것들 이런 것들만 한번 요거 다시 풀어야지라고 좀 비워놓고요. 마킹을 먼저 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 보면서 앞에 시간 있지만은 시계 있지만은 시간을 보면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시간이 꼭 1차만큼은 절대로 누구도 거의 누구도 찍지 않는 이상은 여기 시간이 안 남습니다. 나중에 한 5개나 한 10개 정도 가면은 아예 요거 자 풀어볼 시간 없이 그냥 쫙 뭐 3번을 다 찍으면 맞을까요? 아니요. 그래봐야 한 10개 찍어봐야 2개 정도밖에 안 맞습니다. 이게 오지선 다니까. 이 정도니까 아예 좀 어려우니까요.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을 보면서 그리고 항상 보실 때 아직은 아니지만은 1번은 내가 풀겠다. 2번은 내가 못 풀겠다. 3번은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네. 이거 덤비지 말아라 문제. 이런 것들은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박스 문제 같은 것들. 이 박스 문제는 한번 풀어봐. 한번 연맥을 나가지고 작정을 한 문제니까요. 이놈 덤비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거 2, 3분 안에 안 풀려요. 5분 안에 5분 정도 되면 풀까? 이거 아주 완전 실패입니다. 5분이면 5개를 풀었습니다. 아, 이런 문제는 덤비지 말라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런 박스 문제도 또 쉽고 또 어렵고도 또 있습니다. 자, 쉬운 문제는 그냥 아주 쉽게 줄 건데 어려운 문제는 절대로 그냥 난이도 정말 A급 해가지고 절대 풀지 말아라. 정말 만점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럼 출제는 이것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풀지 말라는 문제 근데 왜 덤벼? 이러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실패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출제원들이 앞쪽에다 기선제압한다고 앞쪽에다가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쫙 깔아놓고요. 이거 앞에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1번 보니까 안 풀리네. 2번 보니까 안 풀리네. 3번 보니까 안 풀리네. 오늘 시험 포기. 이런 식으로 진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다 어렵게 문제 딱 깔아놓으면 뒤에 중간 넘어가서 뒤에 가면 또 아주 쉬운 문제들이 쫙 깔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안 풀린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10번까지는 아예 안 푼대요. 저것들이 깔아놨다고 10번까지는 이렇게 10번까지는 아예 안 풀고 그 다음부터 먼저 풀다가 기분 좋게 해가지고 나중에 잘 풀리네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이번 시험부터 되나봐 해가지고 잘 풀립니다. 그리고 난이도 이렇게 봐가면서 이건 정말 풀리겠다, 이건 안 풀리겠다, 이건 난이도가 엄청 어렵다, 안 풀어. 다른 문제 풀 거예요. 평균 60점만 이렇게 세우면 되니까 하다 덤벼서는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한 다섯, 여섯 개는 무조건 아예 못 풀게 하려고. 그리고 선생한테 한번 풀어봐라. 그래서 선생도 헷갈리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뭐 민법, 개론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운 문제도 선생님한테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당장 못 푸는 경우도 정말 있어요. 그 정도 아예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한번 보시면서 이제 풀겠다 못 풀겠다 맞추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민법하고 이렇게 개론이 이렇게 나올 건데 항상 개론이 좀 어려우면 민법은 좀 쉽고 이제 꼭 해를 걸러가면서 또 그렇습니다. 딱 어려웠던 문제는 또 다음에는 쉽고 여러분들 죽어도 또 어렵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번갈아 가니까 항상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뭐 작년도에는 개론이 어려울 때 안 어려울 때 그러면 올해는 좀 쉽게 나오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공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공법 위계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공법은 좀 난이도가 좀 무난할 거고 여러분 이제 계속 약간 좀 쉽게는 안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공법이 좀 많이 좀 작년도 어려웠으니까 여기서 이제 심하면 이제 막 꽈락도 나오고 2차만 보신 분들도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요즘 이제 작년도에서는 아예 그냥 다 토해 놨으니까 요거 이제 시험 합격 좀 요거 이제 인원 조정한다고 해놨으니까요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나 우리 세법, 특히 이제 우리 공시세법은 요거 이제 시간 자체가 많이 짧습니다. 진짜로. 시간 많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세법은 좀 따로 공부를 좀 많이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왜냐면 요거 막 2주마다 선생님 오시니까. 그리고 한 달에 또 뭐가 무슨 또 휴가나 뭐가 있어갖고 한 달 또 한 번 빠지면 이제 한 달에 한 번밖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밖에 이렇게 수업이 없을 정도로 이러면 정말 나중에 막 교재도 막 날아가고 막 교재 막 이제 나중에 이제 책 페이지 넘기는데 막 바쁩니다. 이러다 보면 여기 이제 계속 악순환이 진행되면 나중에 요 공시세법이 그러니까 오히려 공법보다는 공시세법에서 오히려 꽈락이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도 또 만일 또 여기도 이제 2주마다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예전에는 공시도 8주 했었습니다. 진짜 토요일까지 수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토요일은 다 안 나오시니까. 학원도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시세법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4개 나오고 요놈이 16개 나오고 20개 20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비율 60% 공시세법은 세법은 40%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 개수도 출제 비중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공시세법이 좀 많이 나오고 뭐 지적은 한 12개 등기법도 1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꼭 맞춰서 내니까요. 그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꽈락 나오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꽈락 나오면 평균 60이 됐는데도 불합격. 우리 법에도 다 나와 있고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한 3월 정도 가면은 지금 정도 가면은 아예 안 되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3월 정도 가면 이렇게 모의고사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꼭 학원에 나오셔갖고 바쁘셔도 학원에 나와서 시간도 한번 재보고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요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하시고 그래도 점수 안 나온다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풀어보시고 그러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딱 재놓고 해야 되니까 꼭 나오셔갖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아래 이제 2차 시험 보실까요? 2차 시험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 요게 바로 1번부터 40번 그리고 5번에 있네요. 공법이 바로 41번부터 얼마 80번까지 공법이 쫙 나오고 그다음 이제 또 3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오후에 3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4번에 있는 공시세법 요놈이 이제 바로 마지막에 50분 동안 시험 문제를 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한 5시 정도에서 보면 공단에서 가다반이 올라옵니다. 가다반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6일에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화해도 안 되면 이제 잠수 타신 분들은 불합격. 계속 꼭 전하지 마시고 이제 속에서 아주 불나 있을 테니까 아주 아예 거기는 아예 전하지 마시고 그리고 전화 통화 되고 이제 막 웃고 그러면 막 어떤 분은 막 울고 막 난리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힘들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10월 26일에 벌써 합격 불합격이 결정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아예 합격자 발표 항상 매년 그래 봤습니다. 올해도 11월 이제 그 한 중순 정도 되면은 그때 합격자 불합격자 최종 발표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여기서 주의할 게 정책심의위원회 표표를 꼭 여기다가는 여기는 세 개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27회 때, 28회 나왔고 이제 올해가 바로 30회인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에 살짝 건너갔습니다. 작년도에만 안 나왔고 올해는 반드시 나올 거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은 정책을 심의를 하겠다는 위원회 꼭 주의하시고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1번에 보실까요? 벌써 이제 28회 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이제 저 뒤에 이제 샘플 문제를 쓸 겁니다.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마지막 문제로 나온 게 있었대요. 왜냐하면은 네 개로 딱 구성이 되죠. 네 개 이렇게 네 개가 법에 있으면은 출제원들도 하나만 딱 더 집어넣어서 다음 중에서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또 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협회인가? 이런 게 답이었습니다. 자, 먼저 다음에 자, 네 가지를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다가요? 국토교통부. 이쪽은 꼭 시험 문제 나오니까 중간 정도에서 내가 봤다라고 위치를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를 꼭 묻히는 시간 이제 벌써 헷갈리죠. 아까 시험은 누가 실시한데 시 도지사가. 근데 정책을 심의를 하겠다는 위원회는 어디가 또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우리 저기 옆에 세종시 저기 국토교통부에다가 바로 정책 심의 위원회. 그리고 저 뒤를 보셔야 됩니다. 두어야 하는지 둘 수 있는지 요거 정말 시험 문제 꼭 내볼 만하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시도에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느 시에다가 어느 도에다가 둘 건데 서울시장하고 인천시장하고 머리끄댕 잡고 이러면 안 되니까 국토교통부에 두자고 그럼 편안하잖아 그입니다. 국토교통부에다가 그리고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둘 수 있다. 정말 여기 둘 수 있다 꼭 문제로 한번 해보실까요?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국토교통부에다가 그리고 공인주사 정책 시험위원을 둔다.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정말 이런 문제 정말 짜증나실 겁니다. 근데 여러 번 뭐 3월에도 똑같은 소리 할 거고 그다음에 5월에도 똑같은 소리 할 거고 문제집에도 보면은 이런 게 나오니까 계속 반복하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길목이 좀 보일 겁니다. 두 군데 어디다가 그리고 두어야 하냐고 둘 수 있냐고입니다. 뭐 한다? 둘 수 있다. 아마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으니까 지금 안 두고 있습니다. 안 두고. 나 둘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만 두고 안 둔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정책이 맨날 있냐고. 그러니까 정책 심의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라고 놨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심의사항이 아닌 것 해놓고 이제 1번부터 들어갔던 거 여기 보이네요. 보실까요?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 여기는 자격취득만 꼭 밑줄을 놓으실까요? 통으로 암기하시면 잘 안 보니까 자격취득. 누가 자격을 취득하는지 바로 정책심의원회가 심의를 합니다. 자격취득. 그리고 자, 뒤에 나오겠지만요. 여기 이제 요 기억은, 요 기억만큼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그때 또 27회 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27회 때는 따를 것은 기억만. 근데 왜 기억만 그럴까요? 시도지사가. 아까 봤잖아요. 자격증 주는 사람 누구고, 시험을 시행한 사람 누구더라? 시도지사니까. 시도지사니까 정책심의원회가 결정하면은 네 개 중에서 하나만큼만 따르라는 겁니다. 요건 따라야 한다. 그럼 여기도 헷갈리실 것 같으면 기억 저 뒤에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옆에다가 준수, 시도지사가 준수할 거는 요거다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저 디귿번 중개 보수 변경을 결정하면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해놓고 왜 틀렸느냐. 여기 27회 때 나왔었다는 겁니다. 정말 최근에 올해가 30회라니까요. 작년도에만 안 나왔지 계속 지금 시험 문제가 요거는 나왔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신다. 올해도 가면 나와 있어요. 작년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무조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님보 뭘까요? 우리 재정 목적에서 봤던 거 하나 나왔네요. 그러면 전문성 제고 국민경제 이바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님보 볼까요? 부동산 중개업에 저걸 부동산업 이렇게도 속여서 몇 번 내봤고 그리고 지도는 없다 뭐 육성 우리 저기 첫 번째 시간에 봤었네요. 바로 육성 육성에 관한 사항 바로 육성 정책 그러겠죠. 여기도 헷갈리실 것 같으면 육성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실까요? 육성 정책 딱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 제고 아니고 국민경제 이바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정책은 아니요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번 보실까요?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야, 여기도 보수에다가 꼭 밑줄 해놓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니은번 디귿번은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 좋으라고 중개업 잘 되도록 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지금 좀 약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 중개보수를 아직도 변경을 안 하고 계속 그대로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중개보수 좀 올려줘야 되는데 요 이유입니다. 물가는 맨날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우리 협회가 많이 지금 힘을 좀 쓰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좀 올려보려고 중개보수 요율 자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좋아질 수 있을 거니까요. 계속 관심을 한번 지켜보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중개보수가 변경됐대요. 이런 소리가 분명히 들리기는 꼭 들릴 거라는 겁니다. 정말 두고 보세요. 이거 너무 오랫동안 안 올렸다는 겁니다. 우리 심한 막 깎을 때도 있었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니를 볼까요? 이제 매도 매수인 좋으라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지금 여기 네 개를 보면 누구도 안 섭섭합니다. 먼저, 시험 보는 시험 응시자들 좋아라. 기업번, 자격주들. 그 다음에 니은번, 디귿번, 중급하는 사람들 좋아라, 니은번, 디귿번. 그리고 매도 매수인 좋아라, 매도 매수인. 이게 보증 설정 금액이 올라간다. 보증 설정은 한 4주 정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아직은 좀 힘들고, 매도 매수인한테 우리가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정말 요 네 개 다 들어갔죠. 시험 보는 사람들 좋아라,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중급하는 사람 잘 되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매도 매수인 좋아라, 니을번. 정말 누구든지 안 섭섭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공인중개사 협회인가? 그걸 정책심의회가 심의한다? 아니다. 그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더 써드릴 거니까 이렇게 네 개, 28회 때 시험 문제 나왔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은 그냥 별 의미 아예 없고요. 요거네요. 3번, 27회 때 나왔던 3번 여기 있네요. 자, 심의사항 중에서, 그럼 네 개 중에서 이제 제일 아래로 왔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 저기 지금 기업번 있잖아요.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여기 있죠. 시도지사가 뭐 한다? 따라야 한다. 근데 여기다가 중개보수를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해놓고 왜 틀렸냐고, 그건 27회 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많이 어려웠어요. 여기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정책심의였는데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해가지고 그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잘 보이겠나요? 안 보이겠죠. 신경 안 쓰면 안 보이겠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기 뭐 니은번, 뭐 중개업 육성을 따라야 한다. 손해배상을 따라야 한다. 아니다. 기업번에 있는 하나만 따라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31페이지 이제 구성. 여기도 정말 중요한데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요, 꼭 우리 법령에서는 숫자를 바꿔서 냅니다. 몇 명? 7명. 자, 7명에다가 꼭 밑줄을 해놓으시고요. 31페이지 저 꼭대기 왔습니다. 7명 이상. 그리고 몇 명이래요? 11명. 위원회니까 숫자가 있겠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5명, 7명 그랬었는데 지금 몇 명이라고요? 7명. 행운의 숫자 7명. 그리고 몇 명이라고요? 11명. 자,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되겠지만요. 저것들이 또 9명이네. 그러면은 맞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요 숫자를 막 바꾸려고 발악을 합니다. 15명 그래도 안 되고 7명에서 11명. 11명은 축구할 때가 11명입니다. 11명.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1명. 자, 요게 이제 바로 정책 심의원의 숫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2번도 잘 보시고요. 이쪽은 거의 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심의원의 위원장은 누구라고 씁니까? 국토교통부. 네, 시험 문장 가봤더니 국토교통부 장관 맞을까요? 틀릴까요? 장관이라 차관. 차관이죠. 정말 문제 나오면 정말 짜증나겠죠. 입니다. 답이 안 보이네. 그리고 긴장하니까 잘 안 보입니다. 차관. 그 중간 정도에 차관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자, 위에다가 장관 X. 아마 두 번째 볼 때는 장관은 내가 왜 썼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정리가 되고 정말 나중에 충격을 좀 받아봐야 됩니다. 본인이 써놓고도 왜 썼대? 이제 이렇게, 이제 요 정도로 생각이 안 할 겁니다. 이제 선생님 얘기 좀 알고, 이제 벌써 알면은 이제 7, 8월 되면 또 다 까먹습니다. 지금 몰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장관.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실까요? 그리고 저 7명을 만든다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래쪽에 8개는 저쪽 아래 있는 2형번 이제 8개인데 8개는 아직은 안 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가끔씩은 누구 되는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여기 없는데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경 좀 많이 써봐야 됩니다. 저것들 꼭 나중에 생각 못했던 문제 꼭 내놓고 이거 맞게 틀리게 하면서 난이도 A급을 만든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래 보실까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여긴 또 갑자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임명하네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하거나 누구? 유촉한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차관이고 임명하는 사람은 누구? 국장. 이건 아직 안 내봤지만 정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장관이 임명해. 제 7명 만들 때는 장관이 등장해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업번에 이제 보실까요? 이제 국토교통부 몇 급입니까? 또 4급. 죽을 사자 4급이네. 4급 이상의 공무원. 4급이면 상당히 높은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럽니다. 4급. 저 9급에서 출발하면 한 10년, 20년 걸릴지 모릅니다. 4급 이상의 공무원. 이거나, 그리고 고위, 급수는 없는데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이런 사람들도 저 7명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저기다 무슨 안전행정부 이러면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 이러면 안 됩니다. 다른 데 들어가면 안 되고요. 국토교통부입니다. 우리 법령에서는 다른 부서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저 4자 4급 저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님번에는 바로 대학을 얘기할 건데 그 학교가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교수 이상 그거 말고 부교수도 괜찮아.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도 괜찮다. 그입니다. 많이 든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그 사람도 저 7명 안에 있으면 괜찮겠죠. 이런 것도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D급번. 우리 변호사, 이제 우리 밥그릇 건드는 변호사.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누구? 공인? 회계사. 그러니까 여기다 공인중개사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공인회계사. 회계사. 왜냐하면 중개보수 그럼 숫자 이런 거 등장하잖아요. 숫자 전문가 회계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이런 거 내보면 정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 공인중개사 협회는 저 뒤에서 한번 볼 거예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대거기입니다. 정말 아주 골고루 여기다가 저 7명 안에 골고루 집어넣어놨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민번에 아까 자격 취득이 있었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그러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될 거고 그 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되고 막 협회도 있고 공단도 있고 난리가 난 쪽입니다. 아주 골고루 누구도 안 섭섭하게. 그다음에 또 B번을 볼까요? 이제 매도 매수인 좋아라 그러면 비영리 민간단체겠죠. 저 끝에 볼까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러니까 요 정도 B번 정도 오면은 이 사람 있나 없나 이렇게 상당히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출전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 합니다. 저 그때 아주 눈만 뜨면 문제 만들어 되니까 우리를 잘 알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주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5번 또 매도 매수인 좋아라 소비자원입니다. 불량품 오면 신고 들어가는 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손해배상 아니면 고객의 불만 이런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비웃번 시웃번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이익목 보실까 이제 그 밖에 부동산이나 그다음에 금융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저기 뭐 은행 같은 데도 가능할 거고 이제 부동산이면 우리 공인중개사 같은 사람도 저 7명에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고 중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그랬으니까 개업 정도는 해야 될 거고 입니다. 자격증만 딴 사람은 7명에 들어오지 말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 세 번째 이건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고요. 이제 임기는 몇 년이라고 했나요? 저기 2년. 아까 7명에 11명에 몇 년이라고요? 2년. 자, 2년은 뭐라고요? 2년. 욕하지 마십시오. 아주 2년 전환할 때 2년입니다. 근데 우리 법령에서 2년 많이 나옵니다. 거기 2년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나중에 시험장 갔더니 임기가 3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라고요? 2년. 자, 벌써 앞에 헷갈리잖아요. 자격 취소자 3년하고 벌써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많이 등장하게 되면 거기 얼마더라. 요거 정리가 안 되면 시험 문제 정말 풀기가 어렵습니다. 숫자는 아주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 볼까요? 나중에 위원이, 저 7명이 있었던 위원이 사임 등으로 다시 새로 이촉된 임원. 그러면 새로 등장한 사람. 뭐 나중에 사망을 했거나 안 한다고 빠져나갔거나 그런 임기. 자, 그 위원의 임기가 다시 그냥 2년일까요? 아니면 남은 기간일까요? 남은 기간. 이것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유사하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은 기간. 그래야지 또 새로 2년. 그러면 임기가 다 들쑥날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복잡해집니다. 우리 법에서는 복잡한 거 딱지석입니다. 남은 기간이라고 해서 1년만 해먹고 나갔다? 그럼 너 1년. 2년이니까. 이런 식으로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로 세 번째 27일 때는 또 여기도 이미 나왔었고요. 재적기피 회피 여기가 정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꼭 한번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재적. 자, 재척된다는 소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딱 네 개인데요. 여기 잘 보실까요? 심의원의 심의 의결에서 그러니까 아까 7명에서 빠진다. 뭐 한다고요? 재척된다. 그러니까 재척은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누가 법에서. 너무 심하니까 여 7명에서 너 빠져라. 이게 바로 재척. 아주 독특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제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 안건의 당사자하고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였을 때 이런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재척. 자, 재척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 유언하고 좀 가까운 배우자였을 때 그런 사람 뭐해라? 유언은 빠져라. 그러니까 남편 사건을 부인이 다루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남편은 어찌해야 될까요? 빠져야죠. 입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가 되면 되겠냐고 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이 남편
그리고 부인이 당사자, 심판을 받을 당사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남편은 빠져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괜찮지. 한통 속이니까 자, 배우자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너는 빠져라 구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니은 번째, 여기서 이제 편할 건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고 뭐라고요? 친족. 친족에다가 꼭 밑줄을 놓으실까요? 자, 기업번호를 배우자에다만 밑줄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점점 이제 친분도가 좀 떨어지는데, 친족이면은 아버지 사건을 아들이 다루거나, 아니면 저기 사위가 장인 사건을 다루거나, 가족들도 여기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잖아요. 당사자하고 친족인 위원들은 빠져라. 이런 사람은 당연히 빠질 겁니다. 저것도 한통속 그러니까 나중에 당사자 유리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라 그입니다. 다음에 자 대급번에 이제 그 위원이 요 기출문제 지문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그리고 진술 다 증언이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친하니까 합니다. 저 뒤에서 나왔습니다. 영역 또는 감정을 했을 때 영역 감정 영역은 서비스인데 감정은 그 집을 다 알겠잖아요. 감정을 하면은 요 사람도 뭐로 제 쪽으로 빠지라는 겁니다. 빠져라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일본에 우리 민법에서도 대리 대리는 신임관계가 있으니까요. 집을 팔라고 맡길 겁니다. 제일 아래 보실까요?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뭐 여기는 대리인 그러니까 위원이 대리인 인적이 있었거나 아니면 현재 대리인이거나 그럼 뭐하라고요? 빠지라고 합니다. 자 빠져라. 자 그럼 첫 번째 배우자. 자 두 번째는 친족. 자 세 번째는 증언. 자 네 번째는 뭐고요? 대리인. 요것만 꼭 밑줄 한번 해줄까요? 이 네 사람은 위원에서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친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친해서 문제가 됩니다. 빠져라. 제척. 그러니까 요걸 깊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요 네 개는 뭐다? 제척. 제척된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뒤에 이제 여기만 보고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자, 바다 이제 깊이, 그리고 회피. 제척 깊이 회피는 정말 꼭 주의해놓으셔야 됩니다.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오랜 자세히도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깊이인데요. 자, 깊이는 오히려 반대로 당사자가 위원을 빼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저 두 번째 줄에 신청, 이런 문장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자, 2번 볼까요?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해당 건의 당사자는 그러니까 당사자가 심판을 받을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여기입니다. 심의위원회에다가 깊이 신청을 그러니까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당사자가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당사자가 자기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앙숙인 위원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저 왼수가 저기 왜 있나? 그럼 내가 이제 불리해. 그러니까 그 위원을 빼달라고 뭐 한다고요? 신청. 여기 신청에다가 꼭 밑줄을 넣으시고 깊이는 거기다가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그게 제척이다. 아닙니다. 뭐요? 깊이. 요건 깊이. 피하고 싶다고 깊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실까요?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데 빼달라고 하면 안 빼줄 거야.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볼까요? 깊이 신청인 대상은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한다 못한다? 못한다. 빠져라. 당사자 신청 들어와가지고 빠져라. 그러면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법에서 빼겠다. 제쳐. 당사자가 신청해서 빼달라고 해서 뺐다. 깊이. 이거 어려우니까 시험 문제 다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올해 나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정도로 예전에 이런 규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회피인데 위원 본인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아직 안 해봤는데 깊이 사유에 그러면 안 되고요. 제척사유에 해당하면은 아까 박스에 있는 4개 배우자 그리고 친족 그러면 알아서 본인이 빠지라고 그럽니다. 네가 빠질 거 알잖아 그럽니다. 아버지 사과 아들이 다루겠니 그럽니다. 부인 사과 남편이 그럴 거야 그럽니다. 여기 나오죠. 스스로 여기 이제 스스로에다가 꼭 밑줄을 넣으실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척은 법에서 빼는 거고 자, 두 번째 깊이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 발로 나가는 거고 스스로 제척에 해당되면 스스로 바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견에서 뭐하라고요? 회피를 하라고 근데 그 회피를 하는데 사본화 과치 연결됩니다. 회피를 해야 되는데 안 빠지면 국장이 빼버릴 거예요. 그입니다. 저것이 아주 질기다 안 나가네 그입니다. 자, 4번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3번 뒤에 붙여놔도 괜찮습니다. 해당 위원은 뭐 한다고요? 해초할 수 있다. 저것이 안 빠지는 아주 질기네. 내가 빼버릴 거예요. 너 딱 기다려. 그런 것 같습니다. 야, 그 정도는 건 이제 아래는 아주 간단하니까요. 여기서도 정말 저 제척 깊이 회피
여기까지에서 존엄이 바로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뒤에는 간단하게 보고요. 이제 등록. 등록은 반드시 시험 문제가 작년 중에 두 개씩이나 나왔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올 마지막에 이제 결격 사유가 조금 어렵습니다. 결격 사유. 근데 결격 사유도 시험 문제가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지금 이제 볼 필요는 없는데 저기 490페이지 가면 작년도 문제. 작년도 문제가 1번에 뭐가 나왔고, 2번에 뭐가 나왔고, 이제 우리 법령에서는 이 제목이 그대로, 제목은 정말 안 틀려요. 40문제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마 이제 또 나중에 중간 정도 가면은 기출문제가 이렇게 통으로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한 5년분 나올 건데, 그 놈을 많이 풀어보시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도 유사하게, 저 제목은 무조건 안 틀리고, 영어 올해도 나와요. 2번에 중개사물 나와요. 3번에 등록 나와요. 4번에 결격사유 나와요. 매년 그래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잘 보세요. 저기 490페이지에 쉬는 시간에 한번 쭉 보면서 뭐가 나왔나 제목만. 지금은 아예 내용이 어려워서 답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되고 또 안 된다고 막 책 교재 집어던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쭉 보다가 이제 뭔 문제가 나왔나 40번까지 아마 다른 교재도 그렇게 써져 있을 거니까 꼭 한번 보면서 저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